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광주 본잠의 만나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로 와 있는데 오른키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본잠 만나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동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 둘리의 네. 희동이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개동이었는데 하여튼 뭐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 오늘 네. 참 네. 영국 기사가 있어요.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발견한 기사인데요. 영국 성공회에서 동성 커플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근데 참 이게 반쪽짜리 기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동성 커플에 대해서 주례는 허용하지 않는데 이들이 결혼한 이후에 찾아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에는 그 축복 기도를 허용한다. 그래서 사제가 뭐 우리 쪽에서는 목사님이 이것을 허용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게 참 반쪽짜리 기사, 그러니까 반쪽짜리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인식들을 바꿔가려고 하는 동성애가 전혀 아닌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는데 이걸 천천히 열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결혼식 주례는 안 되지만 결혼 이후에 왔을 때 네. 뭐 둘을 축복한다 이렇게 동성 결혼 한 네. 분들한테 그렇죠. 할 수 있게 공식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인가 보네요. 성공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가 지금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이 또 며칠 전에 또 기사들을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사들을 또 접하게 되면서 이러다가는 정말 어머니 하나님까지 공식적으로 출범하지 않을까 마치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도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기사들을 또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남성적이니까 뭔가 네. 중성적인 단어를 만들자 네,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제 3의 성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참 세상이 너무 혼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들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결국에 성 중립. 네. 어떻게 보면은 참 동성애자들이 본인들이 성 중립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동성애자로 묘사하는 움직임이 영국 성공회 안에 있는 것. 제가 볼 땐 좀 이단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선은 이 제가 뭐 이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경 안에서 이미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은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그 외에 제3의 성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주장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최근에 영국의 하원 의원인데 이분이 이름은 크리스 브라이언트예요. 그런데 이분이 영국 하원 의원이니까 당선된 정치인이죠. 네. 그런데 이분이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네. 물론 뭐 동성애자도 정치할 수 있고 의원 될 수 있겠지만 이분의 전직이 뭐였냐면 성공의 사제였어요. 네. 성공의 사제니까 목사죠. 성공의 사제면서 동성애자였는데 이것도 참 놀랄 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성공의 사제를 그만두고 영국 하원 의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어떤 주장을 최근 펼치시냐면은 성경의 동성애가 잘못이란 말이 없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천국 간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사제직을 그만뒀으면서도 사실 사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네. 성경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동성애 천국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또 이분이 정치인이 되고 하원의원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영향력을 또 미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묘하게 결합이 돼서 이번 영국 성공회에서도 이런 결정이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네.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현장에서 중고등학생들 지도하신 입장에서는 좀 그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전환점들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 동성애는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거를 막 변화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퀴어 문화 축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이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성애는 동성애인데 거기에다가 문화 그리고 축제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이게 축제가 아님에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최근에 이제 변희수 하사 이제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지하철의 그 전광판에다가 하사님의 그 죽음을 추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전광판을 걸어놓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시야를 흐려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많은 영상 미디어 매체, 뭐 동성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흐려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동성애는 괜찮은 거야, 동성애는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가려고 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놓고 계속 설교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자살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자살을 너무 미화하는 듯한 느낌도 받는데 지하철 전광판에 굳이 자살한 분을 그렇게 마치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하면 젊은이들이 자살에 대해서 나도 자살해도 저렇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추모하고 나를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살에 대한 미화적인 의식,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자살이라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선택의 하나로 여기고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속해서 인식의 전환을 만들려고 하는 이 행동들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고 예전에 훨씬 더 이전의 사건이지만 우리 김조광수 씨는 공개적으로 그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동성 결혼 그 뭐죠? 결혼 혼인 신고 혼인 신고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게 다 이제 인식을 바꿔보려고 막 하는 노력인데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우리 이성애자들을 향한 역차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기네들은 그게 뭐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오히려 더 혐오감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혐오감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고 싶어요.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정상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상적인 관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들이 이러한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오리지널 디자인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원장님 붙들어주시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늘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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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낮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yeah. 올바른 우리 정체성 어퓨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change 바로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